주제통합 9강입니다. 자, 1문단. 18세기에 수립된 뉴턴과학 어쩌고저쩌고. 2문단. 전자기학에서의 혁명은? 전자기학입니다. 전기하고 자기죠. 3문단. 아, 유명한 패러다이가 나오네요. 이러한 국면을 바꾼 사람은 윌리엄 톤스. 1840년 하니까 뭔가 시간 순서로 흐름으로 쭉 가고 있죠. 맞지?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제목이 뭔데? 전자기학에 대한 얘기인데. 맞죠? 전자기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얘기죠. 맞지? 그 다음 보니까 야, 가글이 되게 뭐네. 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맥스웰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되었습니까? 항상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읽어주는 게 좋다 했습니다. 맥스웰의 뭐 전자기이론이, 빛의 전자기이론이 탄생하였고, 이제 여기서 전파통신의 뭐가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학은 이제 누구 얘기입니까? 헤르츠죠. 알잖아 이것도. 전파통신. 따라서 이제 전파통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그리겠죠. 자, 과학을 후다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수립된 뉴턴 과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인 만유인력과 같이, 이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국어 지문이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되나? 당연하겠죠. 만유인력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끌어당기는 힘 아닙니까? 그죠? 끌어당기는 힘은 가까울수록 잘 끌어당길까요? 멀수록 끌어당길까요? 가까울수록이죠, 당연히. 그죠? 그게 이제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2, 그 다음에 4, 8, 뭐, 이래 간다는 얘기죠. 8분의 1, 그 힘이 2분의 1, 뭐,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렇게 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 이제 나오죠. 전기력이나 자기력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라고 뭐 했다? 상정하죠. 그거를 뭐 했습니까? 입증까지 했네요. 됐나?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가정만 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다? 입증까지 했네요.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 입증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만유인력이 질량을 갖는 두 입자 사이에서 뭐가 없어도, 매개물이란 게 없어도 그런 원격작용의 개념이에요. 원격이란 단어는 알잖아, 그자. 우리 리모컨 같은 경우가 원격조종기 아닙니까?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전기력과 자, 이제 요거 중요한 말이네요. 그죠? 전기력과 자기력도 원격작용의 일종으로 중간에 매개물 없이 전달된 힘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다? 원격작용설이랍니다. 어디서? 유럽 대륙의 과학자들에게 수학적 이론으로 패러다임화 되었다는 얘기네요. 이제 자, 그러나 전자기학의 혁명, 과학혁명, 이제 과학혁명은 여러분들 토마스 쿤이 얘기했듯이 패러다임의 변화지, 맞죠? 자,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은 유럽 대륙이다 아니다. 영국은 섬이죠. 대륙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국은 이 유럽 대륙과 반대죠, 지금요. 자, 패러데이. 유명한 사람 맞습니까? 패러데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도. 월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닌 그냥 팔요일한테, 우리는 이제 패러데이 말이오니까 팔요일 합시다. 팔요일한테서 시작되었다. 이 팔요일은 언제? 야, 21년부터. 이 사람 무슨 천재고 보니까? 실험 천재네. 뛰어난 실험 자질을 발휘하여 새로운 전자기현상을 여럿 발견했답니다. 패러데이. 무슨 천재?
실험 천재. 이 과정에서 패러데이는 뭘 만들었습니까? 연속체설이죠. 요가하고 서로 뭐가 된답니까? 대조된답니다. 자, 봐봐. 원격 자공설은 유럽 대륙에서 19세기 전반에 이제 정교화되었지. 맞지? 패러데이는 언제입니까? 19세기 전반이죠, 지금요. 유럽 대륙과는 다른 어디에서? 섬나라 영국에서 지금 봐, 실험을 했더니 원격 자공설과 반대되는 연속설을 지가 설명했는 거야. 그러다가 1838년에 뭐가 이제 주어? 전기력이죠. 그렇다면 무슨 역 나와야 되나 이제? 1문단 봐봐라. 제일 첫 줄. 1문단 첫 줄. 쌤 어디 밑줄 꺼놨습니까? 전기력과 뭐도? 자기력도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전자기력이제? 그게 거리에 적용했으니까 일단 패러데이는 이 8요일은 처음에 1838년에 전기력이 매개물 없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1문단의 원격작용이죠? 그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전연매질연속체에 의해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전기력도 무슨 설이다? 연속체설이라는 얘기지. 무슨 설이 아니고 원격작용설이 아니고 연속체설이다 생각하여 힘이 전달되는 속체를 뭐라고 하고? 장이라고 하고. 우리 이거는 많이 듣는 말 맞지? 무슨 장? 전기장, 자기장 이거네. 그 장에서 힘이 전달된 매질의 경로를 역선이라는 개념 표현한 것을 제안했네요. 누가? 실험천재가. 그 다음 또 계속 갑니다. 1845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자기학이 맥스웰의 이제 학문으로 그렇게 확립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의 뭐다? 학문이 돼야 되지. 학문. 이 말 알겠죠? 학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통시적으로 보고 있죠? 이 글의 전개 방식이. 글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글은 어떤 형식의 그릇에 있을까? 패러데이는, 자, 이제 뭐다? 자기력 얘기죠, 이제. 야, 자기력도 뭐가 있는데 빛의 편광면을 뭔가 회전시킬 수 있답니다. 힘이 있답니다. 이것도 뭐였습니까? 발견했네요. 뭐로 발견했겠노? 실험으로 발견했겠죠. 그걸 이번에 또 앞에 했던 무슨 개념으로? 장 개념으로. 무슨 장? 자기장이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 개념을 발견했고 자기장 개념을 발견한 거지. 되었죠? 그래서 패러데이 효과라고 명명된 패러데이 효과. 이 자기 광학 효과는 자기와 뭐하고 빛은 서로 뭐하다? 관련 있다. 그런 것을 암시한다는 얘기죠. 또 몇 개월 후에 패러데이는 뭐를 발견했답니까, 이제? 반자성. 자성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자기 교란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반대되는 거 하니까 그걸 갖다가 억제하겠죠? 유발되는 거 설명했다. 이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패러데이의 실험이죠. 쌤 열고 닫은 거 이해했나? 그런데 이 실험은 뭐였습니까, 방금? 과학계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죠. 왜 그럴까 이거죠. 얘는 흰 가운 입은 사람이지. 맞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실험실에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뭐가 아니야? 참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 모든 과목에서 어느 과목이 최고란 얘기야? 수학이네요. 이거는 뭐다? 패러데이의 설명은 정성적이어서 수학적 은밀성이 미흡하다 이거죠. 즉 성적은 뭐겠습니까? 성질 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수학으로 뭐 하지 못했다? 공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수학으로 공식이 딱 돼야지. 아, 이럴 거 아니가 다. 맞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봐봐. 수학으로 공식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슨 말을 못 쓴다? 학이란 말을 못 쓰는 거죠. 학문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 판요일은 무슨 천재다? 실험 천재다 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러한 국면을 바꾼 사람이 누구래 이제? 톰슨이랍니다. 무슨 색깔 해야 되노? 패러데이 톰슨이네 이제. 톰슨이랍니다. 이러한 국면이 뭡니까? 수학적 은밀성, 공식화 해서 톰슨은 1840년대와 1850년대에 열 전달 이론에 사용된 수학을, 그렇다면 이거는 톰슨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전자기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여 전기나 자기를 띤 물체에 사용하는 힘을 유체역학적 효과로 설명하는 등 패러다임의 실험 중에서 오리가 썸이가? 썸이지 몇몇을 수학을 써서 풀어내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과학계에서 환영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아직까지? 없죠? 그냥 이제 첫 시도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톰슨은 뭐 한 사람이다 그냥? 국면을 전환한 사람이야 이제. 국어로 따진다면 그런데 라는 말 넣은 사람이야 이제. 이제 그 유명한 누구? 커피가 나왔죠. 그죠? 판요일의 다음 주자는 커피입니다. 맥스웰은 유명하죠? 도깨비도 맥스웰 실험 아니었나? 내 기억에 그래요. 1850년대 톰슨의 인도를 받아 패러데이의 전자기 실험 연구를 이제 봐라. 뭐라 했다?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를 시도했는 기라. 이 사람은 이제 뭘 도입했다? 극성이라는 지가 만든 개념이가 본래 있던 개념이가? 빨리. 보편적 개념이니까 본래 있던 개념이죠. 극성 알잖아. 양극과 뭐 음극 얘기죠. 그걸 도입했어. 이런 거 다 무슨 문제고? 일치불일치 문제 아니가? 마치 극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뭐 했다. 극성 어디서 봤는데? 라서 그냥 맞다 이라죠. 여러분들. 자, 보편적 개념을 도입하여 톰슨이 시도했던 패러데이 실험 결과들이 자, 수학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였고 비로소 인쇄 연속체설은 누구 겁니까? 패러데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연속체 연구에서 널리 받아줄 수 있게 되었다. 요거 됐죠. 재미 두꺼움이 줄 것죠. 하나 물어봅시다. 그다음 연속체설이 영국에서 학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맥스웰이죠. 패러데이가 자석주에서 도선을 움직여 전류를 일으키고 역으로 자석세설이 역학적 운동의 전자기 유도를 발견하고, 이건 우리 많이 본 거죠. 전륙하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손 모아가지고 하는 거, 주먹 모아가지고 하던 거, 그겁니다. 그거를 뭐하고 뭐를?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으로 설명하죠. 여기까지 누구 얘기다? 패러데이 얘기입니다.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쓴 사람은 누구다? 패러데이입니다. 맥스웰은 그거를 수학적으로 한 사람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는데 그것이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유선과 유관 개념을 도입했답니다. 쌤 이거 뭐예요? 묻지 마라 그냥. 나 모릅니다. 나는 구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전위라는 것을 뭐라고 했다? 전위는 유체의 압력입니다. 우리의 전위는 아니잖아. 우리의 전위는 전자가 탈출하고 할 때 그 전위, 전자 궤도, 위치, 맞지? 그건데, 그 다음에 기울기를 또 뭐라 했습니까? 압력이 공간세에서 변해서. 그래, 여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해주는 게 좋죠.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는 두 정극 사이에, 국어를 잘하려면 또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 됩니다. 글을 읽을 때, 두 정극 사이에 절여 물질이 놓이면, 두 정극 정도는 알 거니까. 자, 그 다음 하나는, 자, 일부러 너희들 정극하면 너희들은, 자, 일부러 이랬다. 뭐 그린 줄 알죠? 건전지 그렸죠. 이게 양극이라는 얘기 아니가? 이게 이쪽이 음극이네, 그죠? 두 정극 사이에 절연 물질이 놓였습니다. 이제 한번 보자. 절연 물질. 이게 절연 물질이네. 일단 봐봐라. 국어적으로 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지가 했던 이제 맥스웰에 대한 얘기잖아요. 했을 때 반면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맞지? 그렇다면 왜 대립인가 이거죠. 처음에는 뭐였고? 절연 물질이고 그 다음에 도체지. 그러니까 이번 그림은 1에 1에 있는데 요 사이에 여는 뭐 들어온다 이제? 도체가 들어와. 절연 물질은 뭐가 통하지 않는 겁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지.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래 들어온다면 보세요. 이제 절연 물질을 구성한 입자 중 얀전기를 띈 것은 음극으로 가고 음전기를 띈 것은 양극으로 전기를 받아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탈한 입자는 마치 힘을 받아 당겨지는 용수철이 끝에 매달린 추처럼 긴장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상정했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 양극과 음극에 가까운 절연 물질의 표면에 각각 음전하와 양전하가 분포되는 것이 설명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절연 물질에 막 분포되어 있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이에.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금 힘을 받다가 플러스는 이쪽으로 완전히 끝까지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지금? 긴장 상태, 갈라고 생기 바다바다 떨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요 사이는 지금 무슨 상태다? 긴장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지문을 읽고 요 그림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 저는 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여기까지 되었죠? 그래서 이 팔팔을 떨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다 지금? 연속체 설을 지금 수학적으로 지금 입증하는 방식이야. 하는데 뭘 썼다? 극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도입했다 했잖아. 이게 지금 극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도체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양극과 전기를 받아 자리를 이탈한, 이거는 도체니까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긴장 상태겠니? 아니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난가? 가죠? 그지? 아, 그래서 자리를 이탈한 전하가 용수철이 뭐 하듯이? 끊어지듯이. 긴장 상태 흐르면서 전극을 향해 이동하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뭐와 뭐에 따라서 절연체냐? 도체냐지. 여기까지 되었죠. 그게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 자, 이 보세요. 맥스웰의 전자기학의 수학화죠. 전자기학은 누구였노? 패러데이였잖아. 전기력과 자기력 얘기. 그거를 수학화로 만든 사람이 맥스웰이었죠. 그것이 대단한 결과를 얻게 된답니다. 맥스웰은 1860년대에 전기와 자기를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 방정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맥스웰은 닫힌 회로가 만드는 자기 효과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듯이,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요거 누가 한 얘기죠? 빨리. 패러데이죠?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 전기력과 자기력 얘기 아닙니까? 장. 됐죠? 장, 역선, 이건 전부 다 패러데이 개념이었지. 되듯이, 축전기가 뭐 되는 동안? 축전되는 동안에는,
축전기가 충전됩니다. 충전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충전되는 동안에는 절연 물질을 통과하는 전류, 즉 변이 전류가 형성된답니다. 당연히 변이 전류가 형성된다면 전류가 형성되지, 이것도 당연히 뭐가? 자기장도 있겠죠. 하면서 어떤 결론 나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결론은 결국 뭡니까? 비례식? 파동의 전파 속도는 광속과 같아, 이거지. 자, 정리해보자. 전자기파는 패러데이가 발견했다, OX. 전자기파. 아니죠. 전자기력. 이거는 패러데이죠. 전자기장. 이것도 패러데이죠. 그런데 전자기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자기파는 누굽니까? 맥스웰도 아니죠, 지금. 자, 맥스웰인 것은 파동방정식이죠. 이거를 함축했다 했죠. 이로부터 전자기파가 뭐 되었고? 예견되었답니다. 이로부터 전자기파라는 개념이 나왔겠죠, 이제. 따라서 맥스웰이 이제 결론 짓습니다. 맥스웰의 결론입니다. 이거 중요한 결론입니다. 빛은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뭐다? 전자기파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한번 봐. 유럽 대륙에서는 뭐였습니까? 그 원격이죠. 어? 원격설이었지. 에 대해서 반대해 가지고 이제 패러데이가 실험을 했더니 영국 쪽에서 아니다. 무슨 설이다? 연속체다. 설을 얘기했지. 했는데 패러데이가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전기력, 자기력, 장 얘기죠. 전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장이, 자기가 있고 장이 형성된다라는 개념을 얘기했지. 그런데 이거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안 됐죠. 톰슨이 방향은 틀었는데 톰슨 가지고서는 수학으로 인정 못 받았지. 그래서 이제 수학화 시킨 사람이 누구였는데? 맥스웰이 수학화를 시켰고 뭐를 도입해가지고? 극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했잖아, 아까 긴장상태. 되었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 절연체일 때하고 뭐일 때? 도체일 때. 설명했지? 여기까지 돼? 그러고 난 뒤에 맥스웰이 이제 뭐를 이제 했노?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국 결론이 빛은 뭐다? 전자기파다라고 했죠. 과거 정리한 거다. 여기까지 되나? 문제 풀기 전에 잠깐, 나아그는 이제 누구고? 독일이지. 독일은 유럽 대륙이가 아니가. 유럽 대륙 맞잖아. 그렇다면 헤르츠는 원격 작용설이겠나, 연속체설이겠나? 원격 작용설을 신봉하는 사람이지. 이거 되겠어? 그래서 좀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이 사람도 전자기를 연구했지. 했더니 헤르츠는 연속적 매질을 토대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자는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겠지. 아니, 영국 학설이니까. 그에게 오히려 친숙한 것은 얘는 뭐다? 원격 작용설이라는 얘기지. 이 사람 유럽 대륙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러다가 지가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저거 조국에 배신하는 결과가 나왔지. 알겠습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원격 작용설이 안 맞고 연속체설에 맞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얘기지. 하다 보니 결국 유럽 대륙의 배신화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알겠나? 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봐봐. 이제 이로써 보세요.
유럽 대륙에서도 인자 되죠? 빛이 전자기파 일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요 가을에서부터 낙을까지 흐름이 흐름 이해되죠? 그런 식입니다. 글이. 글 읽으면서 좀 재미있게 느꼈어요. 저는요. 그죠? 전공도 아닌데 글 자체가 재미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봐봐라. 이제 항상 마지막 문장은 봐라 했어. 이로써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서 뭐가 탄생했고 빛의 전자기 이론이 탄생했고 그게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랍니다. 응? 빛의 전자기 이론이 뭡니까? 핵심이 빛은 전자기파 일종이다 이거지. 됐죠? 그게 지도 모르게 지 의도는 아닌데 훗날 뭐가 되었다? 전파통신의 기초가 되었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보죠. 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 하니까 이거는 아직 못 푸는 거죠. 보세요. 그렇다면은 원격작용설에 대한 얘기 모릅니다. 이거 아직까지. 자, 나중에 풀어야 되죠. 자, 그 다음 갑시다. 기억이 뭐죠? 패러데이죠. 이게 맥스웰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패러데이의 설명은 정성적이지만 맞습니까? 전자기 현상을 설명했다. 맞네요. 전자기 유도를 발견했고 맞아요. 맞죠? 니어는 자, 이 사람도 누굽니까? 패러데이죠. 정답 2번이네요. 맞죠?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틀린 이유는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설명한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도 패러데이죠. 역선 개념을 제안했고 맞죠? 맞네요. 실험을 통해 했고 수학적으로 했습니다. 전기력이 절연 매질 연속체에 전달되는 것을 보았고 전기력이 전위가 기울기로 발되는 것을 보았다. 아까 설명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2번 문제도 풀었고요. 3번 한번 볼까? 디귿이 뭐죠?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뭐 된다? 전기가 충전된답니다. 이거 무슨 전류라 했습니까, 아까? 변이 전류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문에서는 언제 했더니 변이 전류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뭐가? 자기장도 생기는 거죠. 자, 축전기는 양극과 음극을 이루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무슨 물질이랍니까? 절연 물질이랍니다. 절연 물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노? 긴장 상태죠.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입니다. 충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축전기 내부에 들어가 있는 유전체가 금속판과 접촉하는 표면에 전하가 누적된다. 파르르 떨면서 누적되죠. 무슨 상태 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죠. 양극 쪽에는 음전하가 누적되는데 즉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거죠. 모두 채웠습니다. 이거 됐지. 여러분들 생각해 축전기 용량을 모두 채우면 당연히 전류는 뭐 해야 되나? 꺼내야죠. 그렇다면 이 축전기는 이제 쓸 수 있나 못 쓰나? 써야지. 쓸러 가는 거지. 축전기가 뭡니까? 전기를 뭐 한 거다? 축적한 거죠. 축전기 용량을 메웠으면 이 축전기에는 분명히 전기가 있죠. 전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회로 전류를 계속하면 이 축전기는 성능이 점점 떨어지겠지. 여러분들 알잖아. 너희들 또 뭐 이제 또 휴대폰 충전할 때 이 말 알죠, 그죠? 자, 선지 1번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충전 일어났더라 전기장 형성된다. 맞죠?
전익을 긴장 상태다. 됐죠? 멈춰있을 때, 이거 미친놈이죠? 제로는 없단 얘기니까. 충전되는 동안에서도 설치가 닫혀, 충전을 도선에서는 전기 긴장 상태가 계속 흐물, 뭐다? 도선이니까 그렇죠? 맞죠? 도선이니까 그렇죠? 절여 물질이 아니고. 축전기에 자,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 풀 수 있는 문제 있습니까? 선지 1번, 5번 문제는 뒤에 풀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뒤에 풉시다. 낙을 읽고 하도록 합시다. 낙을 가죠.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는, 자,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죠? 이제 이 기호 알죠? 헤르츠는 1883년부터 전자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헤르츠는 연속적 매진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는 맥스웰의 전자기론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오히려 친숙한 것은 바로 대륙의 관점이란 얘기지. 원격 작용설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줄 안 끊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험을 했냐 이거죠. 한 번은부터 하니까 이제 문제 실험 얘기 아닙니까? 하면서 이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한 번에 헤르츠가 유도 코일을 사용하여 했는데 두 도선의 말단부에 도체구를 두고 여기에 도체구를 두었겠죠? 두고 그 구들을 가까이 할수록 거기에 뭐가 생기더라? 스파크가 팍팍팍팍 생기더란 얘기지. 여기까지 되었죠. 여기에 그림입니다. 헤르츠는 이렇게 발생한 스파크가 그림처럼 옆에 있는 도선구를 만드는 간격에 또 다른 뭐가 생겨 여기도 스파크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가량 떨어지니까 1.5m 가량 정도 떨어지니까 요 스파크가 내나이기도 생기더라는 얘기죠. 이게 실험이죠.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자신의 전자기 실험이지. 맞죠? 겨우뚱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이 말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혹시 영국에서 얘기되었던 맥스웰 얘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얘기한 전자기파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인지 확인하고자 했죠. 그래서, 자, 보세요. 맥스웰은 아까 무슨 속도로 했습니까? 파동은 광속이라 했잖아. 그래서 맥스웰 입장을 설명한 거라. 그는 첫 번째 스파크 간격에서 발생하는 파동. 자, 첫째 뭐였다? 이건가를 보았죠. 이건가 A라 합시다. 처음에는 이 파동이 무한대 속력 전배 실험을 얻었으나 이까지 했을 땐 기분 좋았겠지. 지 대륙편이니까 역시 틀렸네. 했는데 할수록 계속 뭐다 광속임을 확인했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도 코일의 진동수가 일치하는 진동수인가 확인했고 금속판에서 반사되는 것도 확인했고 빛처럼 반사의 법칙을 충족함도 확인했네요. 이러한 A, B, C, D를 확인했지. 그래서 인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를 인정했다? 요거를 인정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었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것이 패러다임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견이 뭐라? 무선 통신의 수단으로 응용될 가능성은 아직 몰랐다는 얘기죠. 왜? 그의 장치를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게 전파 통신이죠, 이제 심각한 과학적 문제가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의 장치는 지는 몰랐던 거지. 지금 보았더니 초보적인 원시적인 상태 뭐다 이것도 무선
통시장치였다 이거지. 헤르츠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무선 통신장치입니다. 당시에 그걸 해놓고 무선 통신수단 응용들에 관해서 몰랐는데 왜 이놈이 뭐였고 발신기고 이놈이 뭐다? 수신기란 얘기죠. 맞죠? 요게 발신기고 요놈이 수신기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코일은 수신기고 유도 코일은 발신기다 이거죠. 이제 헤르츠가 죽고 난 이후에 누구? 마르코니죠. 마르코니도 대륙 사람이네. 1894년 이탈리아 출신의 기술자인 마르코니에 이루어졌는데 마르코니는 헤르츠의 장치가 있는데 헤르츠 장치에 비해 출력을 훨씬 강력하게 만들었겠지 이제. 아까는 1.5m밖에 못 갔잖아. 강력하게 만든 자신의 전파 발신 파동을 어디에 반사시켜? 전리청에 반사시켜. 지구가 우리 보면은 대륙권이 있지. 대륙권 제일 위에가 무슨 권이고 그 유명한 오존층 있는 거지. 그 다음 뭐 성층권이가 지금 기억이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그 위에가 뭡니까? 그 위에가 맞나? 열권 쌤 좀 알제? 열권 여기가 바로 전리청입니다. 모든 전파통신이 이 전리청이 뭐냐면은 태양의 자외선이가 그 영향 받아가지고 이게 이온화된 겁니다. 그 외가 이제 그 외가 대륙권 바뀌잖아 이제.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구가입니다 지금. 이거 구가 아니고요. 여기서 모든 전파가 이 전리층이 만약에 태양의 자외선이 지나치게 뭐 활발하게 이상하게 작용해가지고 전리층 어느 한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생기 전파장애 생기거든요. 잠깐 여기서 A에서 깨어가지고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이쪽으로 수신된다는 얘기야. 이게 됐나? 그게 지금 뭐냐면 봐봐. 이 사이가 어디다? 대서양이죠. 마르코츠 해가지고 전리청에 봤을 때 대서양 건너편에 수신했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서양 자리를 가지고 뭐 한다면은 이제 유선으로 만든다면 선을 넣어야 될 거 아니가?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이런 전파를 그지? 유선을 보내면 이거 돈 엄청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쏴가지고 그래 갔다는 얘기죠. 해서 원거리 전파 통신을 실현시켰다. 마르코니의 직전 세대가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대서양에 뭐를? 전신선은 뭡니까? 이건 유선이죠? 했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모수봉으로,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었다. 이런 마르코니는 이런 전파 통신 기술 혁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대단해요. 라는 얘기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마르코니는 봐봐 나오잖아. 뭐 한 사람이야? 기술자지. 세모를 강의가 잘 들어. 패러디는 뭐였고? 흰 가운 입는 씨름 천재고. 맥스웰은 무슨 천재고? 수학 천재고 그냥. 이 말 알겠지? 마르코니는 뭐다? 얘는 기술자지. 과학 지식을 응용하는 사람이고. 맞지? 그러니까 페르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험실 있는 자연과학자고 마치 실험 계속 하는 사람이고. 자, 그렇단 얘기입니다. 자, 1번 갑시다.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무를 했으니까 가글이 있어야 되죠. 그게 가글에서 해결되면 안 되지. 나글이 있어야 되죠. 이제 원격 작용설이 원거리 전파통신 실현에 어떻게 기여했나 이거 미친 거지. 뭐라고 고치셔야 됩니까? 원격 작용실이 아니고 연속체설이지. 그러면 맞겠지. 2번 맥스웰의 전자기학 연구가 요거 답이네.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견은 맞아요 틀려요? 돌았죠.
전자기파는 누굽니까? 맥스웰이었죠. 전자기장, 전자기력은 누구였고? 패러데이였고, 전자기파라고 학문 만든 사람은, 자, 발견, 틀렸습니다. 어쨌거나.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까지. 이건 말이 이상하지? 이거는,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지문이 있는 거지. 맥스웰도 전자기론을 이제 수학화로 만들었잖아, 이제. 그것은 받은 영향, 요 실험 연구로부터 요걸 만들었지. 자, 이거는 지문에 가에 답이 있어요. 5번, 전파통신 외에 수학적 이론이, 자, 사례는 궁금한데 없어요. 그죠? 궁금한데 나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그 다음 또 풀 수 있는 거 가볼까요? 2번 풀었고 3번 풀었네요. 4번 가볼까요? 리얼이 뭐죠? 아, 아까 발신기 첫 번째 쪽에서 있는 파동 그거였죠. 적절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A, B, C, D 맞는 거 있었죠. 그죠? 아까 A, B, C, D에서 일치불일치 문제 제가 얘기한 것 했습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1번 어디가 잘못됐죠? 광속과 동일하다 했죠? 2번은요. 가르쳐준 방식대로. 3번. 자, 뭐가 틀렸습니까? 도선을 통해 틀렸죠? 4번. 때에만 요라면 안 되죠? 5번 정답이죠. 이게 아까 C였나? C였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실험과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는 실험은 팔요일 얘기고, 그치? 이론은 커피였습니다. 이론은 어떤 모형을 도입하거나 있지만, 아, 그 훌륭한 이론은 그렇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패러데이가 실험에서 발견한 여러 현상들이 맥스웰 일관되게 정리되었군. 좋죠? 맥스웰의 이론은, 쌤 어떻게 푸는가 봐라. 이렇게 슬래시 딱 해놓죠? 맥스웰의 이론은 하면서 약간 인터벌 준다 했습니다. 전기와 자기현상의 일관된 체계에다가 정리하고 전자기파를 발견하도록 이끌었다. 맞죠? 전자기파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3. 장과 역선 개념을 주도한 내용으로 하는 패러다임 이론은 이랬지. 이까지 맞아 안 맞아? 맞죠? 톰슬이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애들도 모를 수도 있겠다. 이 말을 뒤엎어보세요. 톰슨 이론이 나옴으로써 지지를 받았다잖아. 근데 톰슨이 나와서 지지를 받았나? 맥스웰 때문인가? 맥스웰이죠. 톰슨은 이제 전환이 되었죠. 이 국면을 전환시킨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지지를 받았다라고는 모르죠. 3번 답입니다. 헤르츠의 전자기파의 발견은 슬래시 딱 하고, 맞죠?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과 그와 경쟁, 원격사 사이에서 심판 역할을 했다. 맞죠? 연속 테슬이라는 이론은, 자, 넘어갑시다. 6번 문제 풀면 됩니까? 자,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상정하고, 자, 보세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 상정하고, 암시했다, 미흡했다, 해서 4번이 뭔가 D가 뭔가 안 봅니다. 했더니 논의를 전개하다죠. 정답 4번이네요.